안녕하세요. 오늘도 생성형 인공지능 새로운 게또 출시돼가지고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클라우드3라고 구글이 작년도에 오픈 AI가 이제 챗GPT를 이제 론칭하고 나서 한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4천억 정도를 이 오픈 AI 연구자들이 나와서 만든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클라우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오늘 클라우드 버전 3 버전이 또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또 챗GPT 유료 버전 4랑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거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구글에서 구글이 투자한 회사에서 이제 론칭을 한 건데 네, 이 기술이 확실히 향상이 된 거는 같아요. 그래서 2랑 또 3랑 차이가 있고, 또 이것도, GPT, 챗GPT랑 마찬가지로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연 드릴 버전은, 무료 버전을 시연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써넷이라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 클라우드 3, 오퍼스 그게 이제 유료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써넷 뭐 하이쿠 이렇게 있고 요 옆에 보시면 GPT 4가 있고 GPT 3.5가 있죠. 그래서 얼만큼 성능이 이제 비교했을 때 얼만큼 더 뛰어난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클라우드들이 유료 버전이 GPT 4 유료 버전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오퍼스까지는 아니지만 써넷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아이들과 이거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 아니면은 우리 아이를 이런 빨리 변하고 있는 세상에 알려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실 텐데. 과연 어떤 게 좋은 걸까? 또 요즘 트렌드는 어떤가? 그리고 또 기술이 얼만큼 빨리 바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감을 직접 해보실 수 있을 정도로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등하게 좋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구글에서 직접 론칭한 거는 제미나이가 있죠. 제미나이 1.5 버전을 또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것은 제가 이 영상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것을 미팅 하시면 제 옆에 번역기는 같이 돌리면서 또 구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또 구글 번역기를 옆에서 돌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현재 이게 지금 멀티 모델이기는 해요. 근데 입력에만 멀티 모달이 가능하고 멀티 모달이라는 것은 그림을 올릴 수도 있고 뭐 텍스트를 올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인풋이 가능한 거고 이제 아웃풋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무료 버전은 텍스트만 가능한 걸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사용한 지 별로 진짜 몇 시간도 안 됐는데 한번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이제 계정을 만드시면은 이름을 적으시고 뭐 이메일하고 또 그런 걸 이렇게 연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면은 제가 무엇을 했냐면은 사진을 찍어서 이거 한번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 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현재 GPT랑 GPT 저는 4 유료 버전이랑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 3 무료 버전이랑 이렇게 옆에 두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멀티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그냥 영어로 쓰겠습니다.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일부러 이잘 보이지 않게 그리고 또 약간 여기 이름 같은 것도 가려져 있고 뭐통 집백 안에 들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그냥 냉장고에서 몇개 꺼내서 사진을 찍어서 이거에 이 재료를 이용을 해서 뭔가 레시피를 만들어 달라고 적었고 나는 알레르기가 없으며 그다음에 좀 이렇게 매콤한 걸 좋아한다고 적었어요. I like some spice on my food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클라우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GPT-4에도
진짜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적어두고 마찬가지로 같은 사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올려놓고 네, 한번 돌려보죠. 네, 여긴 조금 더 사진이 더잘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네, 저희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몇개 주워서 했습니다. 지금 이 인그리디언트가 뭐가 나오는지 저도 궁금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구글이 투자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스파이시 밋앤 베지 브렉퍼스트 스크램블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글에서는 어떤 건가 한번 보죠. 어떤 이미지로 나오는지. 약간 이러한 형식의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여기에 어떠한 인그리디언트가 있는지 여기 보면은 계란은 인식을 했고 그다음에 고기? 네, 여기서 뭐 살라미 같은 그런 거 슬라이스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라고 요거를 약간 잘못 인식하긴 했네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아스파라거스처럼 생겼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오이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를 아스파라거스라고 일단 인식을 했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잘안 보이게 일부러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어니언이 가지고 있진 않은데 뭐 그게 나왔고 뭐 그걸 또 추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요 재료 가지고 리스트는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여기에 마늘과 또좀 매운 할라피뇨까지 넣으라고 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이렇게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몇분 동안 뭘 넣고 뭘 넣고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 하면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올지 이런 거가 과연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챗GPT 유료 버전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이 사진 올린 거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인식한 게 에그가 있고 뭐 체리 토마토들이 방울 토마토들이 있고 그다음에 당근이 있었고 여기는 큐콤버라고 인식을 했네요. 이 오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다음에 네 selection of spicy cured meat라고 적혀있죠. 이게 여기 잘 가려서 잘안 보시지만 이것까지 읽었습니다. 인식을 했습니다. 이 집라크 통 안에 있어가지고 이 스파이시라는 부분은 잘안 보이지만 좀 매콤한 그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네 인그리디언트가 이렇게 딱 리스트가 지금 나와 있고 네 옵션으로 뭐 얼브나 양파나 마늘을 넣으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인그리디언트를 준비해라 라고 해서 1번 해가지고 뭐 여기 체리 토마토를 반 토막을 내고 뭐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cook the omelet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make the side salad까지 만들라고 하네요. serve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것은 spicy Mediterranean omelet with the side sala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보죠. 어떤 건지 보면은 일단 이러한 음식을 네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클라우드가 약간 제시한 그 인그리디언트와 오른쪽에는 GPT-4이 인그리디언트를 네 제공했습니다. 이거 보셨을 때 어떤 게더 맛있어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게더 이게 잘 정리가 되어 나왔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은 아무래도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잘 나오기는 하지만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클라우드가 주장하는 것은 GPT-4 유료 버전보다 클라우드의 무료 버전이 더 성능이 좋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비교해 볼 만은 하겠죠? 두 번째로는 제가 주말에 제 아들들을 데리고 어쿠아리움에 갔었습니다. 근데 어쿠아리움에 가면은 이 가오리를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펫을 할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 셋과 저 만져보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가오리를 저는 먹이를 준비하고 있었고 갑자기 큰 거. 저희가 까불딱 저러고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진으로 표현을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진을 일단은 GPT-4에 올려놓고 그렇다면은 describe what happened in this photo라고 적을게요. 이 사진 이렇게 지금 스크린샷을 했습니다. 첨벙한 부분인 거죠. 영상이 아니고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답하나 보겠습니다. 근데 비교를 제가 이 클라우드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벌써 이게 무료 버전이 돼서 용량이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미리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진을 올리고 네, 이 사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는 거 그대로 네, 적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클라우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네, GPT-4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비교를 하자면은 오른쪽에는 GPT-4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약간 예측을 하네요. 아마 가족이나 친구, 그러니까 제 가족이었죠? 그래서 이 워터 엑시빗에 머린 라이프랑 직접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인터랙션을 할수 있는 네, 여기 프리셈블리 스팅웨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마 가오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아니면 요 뒤에 요거까지 읽었죠. To feed array라는 질문이 여기 지금 간판이 있기 때문에 네, 요 사진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가오리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네, 한 명이, 제 아들 한 중에 한 명이 이제 손을 넣었었고, 네, 큰 스플래시가 있었다고 하네요. The water droplets are captured in mid-air, showing the dynamic nature of the interaction. 네, 그래서 이게 물이 지금 이렇게 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아주 신나고 놀라운 약간 그 순간이 포착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 옷도 당연히 젖었고, 그다음에, 네, 깜짝 놀라고 웃기기도 황당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재밌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되게 좀더 깊게 설명이 되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것은 약간 교육적인 세팅이라는 수도 있다는 거, 아니면 좀 약간 놀이 세팅. 네, 그래서 이게 어쿠아리움이 저 수족관에서 특히 이 방문자들이 직접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되게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반면에 지금 요거를 저도 한 두세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진을 올려도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르고요. 첫 번째, 이렇게 나왔던 것은 The image shows a group of people, likely children or teenager. 저는 제가 원하지만 teenager은 아니죠. interacting with large pool or tank of water indoors. 네, 그래서 인도 안에 있는 그 네, 물에 아니면 그 탱크 물 탱크에 그거를 뭔가 거기서 뭔가 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잘못된 거 부분은 네. 저희가 splashing하고 playing in the water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물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가 splash 했던 게 아닌데, which appeared to be raining down on them. 그래서 이 splash 했던 거가 완전 그냥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듯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팅은 aquarium, 수족관이나 교육적인 약간 공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뒤에 특히나 마찬가지로 feed array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이 간판을 보고 네, 이거 티켓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고 교류가 있는 그런 재밌는 여기는 waterpla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차이점이 확실히 이 ChatGPT가 설명한 거랑은 조금 다르죠. 근데 제가 흥미로운 것은 이 ChatGPT에게 요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물어봤을 때,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냐면은, 약간 비교해 보시면, 네, 똑같은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서는, 네, 여기서, 약간, infer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to feed array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그, 가오리를 먹잇감을 주는 그런 약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And the children seem to be leaning over a large touch tank, and there is a significant splash of water in the air. 이라고 되어 있죠. 굉장한 많은 물이 튀었죠. Indicating that one of the rays or a child has disrupted the water, causing the splash. 여기는 조금 더 정확히 나와 있어요. 가오리나 아이가 내 물을 이렇게 크게 첨벙 튀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가오리가 했던 거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가 한게 아니고. 그리고 요 순간은 아주 진짜 재미있고, 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이 동물들 를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 있고 직접 이렇게 경험을 느끼게 한 것을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 애교살인가도 이게 실질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는 그 사진 한 순간만 올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 저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이두 번, 처음에 또 나왔던 게 이렇게 답을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네, 마찬가지로 인돌에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splashing or playing in the water이라고 또 그래서도 그래 그 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 사진 하나만으로 여기서는 저희가 놀란 이 바로 전에 약간 순간포착이 된 거죠. 이 가오리가 물을 첨벙 하자마자 찍힌 사진인데 요 사진 하나 가지고 이거를 잠깐 분석을 해서 이 어떤 글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클라우드랑 그 GPT-4이랑 말씀드렸듯이 이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을 비교했을 때는 네, 요첫 제가 시도해 본 테스트에서는 아무래도 GPT-4이 조금 더 성능이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이런저런 것도 시도를 해 봤었는데 뭐 약간 그래프 분석, 뭐, 여러 가지 올릴 수가 있어요.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올리는 거, 인풋은 여러 가지로 한번 해서 시도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직접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올리시고 이거를 설명해 봐 달라라고 해서 이 뭐, GPT 3.5, 무료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과이 클라우드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일단은 이거 올리시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 사진을 한번 설명해 봐라 네 말로 설명해 보라고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그거와 또 GPT-4가 아니 GPT 3.5와 그다음에 클라우드랑 이게 다세개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 보면 되게 좋은 액티비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 교육에서는 이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양하게 교육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것을 보고 설명을 하는 거, 이런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은 되게, 좋은, 사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그 클라우드에서 소개를 해 드렸지만은 또 멀지 않아서 또 며칠 안으로 아니면 몇 시간 안으로 또 새로운 게또 출시될 수가 있겠죠. 또 그러면은 또 그거에 맞게끔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와우 팩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새로운 게 나와도 이제 와뭐 계속 발달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술이 또 발전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몇 시간 안에, 며칠 안에 이렇게 나와 보이다 보니까 이 발달되는 속도가 정말 정말 무섭게 빠르게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맞게끔 저희 아이들에게 그 AI 리터러시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저희 방송도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또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많이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